근데 제가 스테파니보다 유명했다면 이 공부법을 넬름필름 공부법이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스테파니 씨가 저보다 훨씬 유명하니까 사실 영드나 미드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런 말은 되게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근데 저는 시도를 못했어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영어 공부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광고 아니고요. 제가 뉴질랜드에 온지 이제 거의 2년이 돼가는데 진짜 공부다운 공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게 됐어요. 이 공부법의 이름은 스테파니 위초바 공부법인데요. 다들 스테파니 위초바 아시나요? 한국에서 유명한 래퍼 빈지노의 독일인 여자친구인데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온앤오프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짧은 영상을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스테파니가 나와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토원 클래스. 둘이 무슨 관계야? 방금? 너네 무슨 좋아하는 거 알고 있냐? 근데 제가 스테파니보다 유명했다면 이 공부법을 넬름필름 공부법이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스테파니 씨가 저보다 훨씬 유명하니까 스테파니 위초바 공부법이라고 영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온앤오프 영상을 보니까 스테파니가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배우들이 하는 대사 중에서 자기가 못 알아듣겠는 단어나 되게 생소한 표현들 그런 것들을 노트에 하나씩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뭐 한국어 학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그런 방식이래요. 근데 저도 요즘 넷플릭스를 그런 방식으로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뭐야 지금까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공부 방법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널리 알려진 공부법을 해본 적 있는가? 영어 공부에 대한 뭔가 열정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이 공부법을 해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가 예상해보건대 50%도 안 될 것 같아요. 제 예상입니다. 근데 이 널리 알려진 공부법을 가지고 왜 굳이 영상을 만드냐? 제가 그 공부법을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이 공부법이 되게 좋구나 라는 것도 느낀 게좀 있고 같은 공부법이라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좀더 효율이 좋구나 라는 거를 제가 느낀 게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영상들을 넷플릭스에서 보면서 공부를 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거는 요 두 개입니다. F is for family. 그리고 이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빅뱅 이론. The Big Bang Theory.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영상을 왜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를 보느냐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 취향을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걸 들으면은 진짜 놀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드라마나 영화를 잘 안 보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영화관에 10번 가면 9번은 잠듭니다. 그 어둡고 정적인 그 분위기가 저를 아주 잘 졸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돈 내고 영화관 가서 잠자는 것보다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자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영화관을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10번 중에 한 번 안 자는 경우는 뭐냐? 애니메이션 종류의 영화는 또 잠을 잘 안 자요. 근데 그 외에는 100% 자기 때문에 잘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또 드라마의 경우에는 십몇 부작, 막 20부작 막 이렇게 길게 이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여러 캐릭터가 나왔을 때 이 캐릭터가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좀 처음 파악이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능 때도 고전 문학 같은 거 되게 힘들었는데 캐릭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도 그 긴 호흡을 제가 너무 답답해서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영드나 미드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런 말은 되게 옛날부터 유명했잖아요. 근데 저는 시도를 못했어요. 왜냐면 드라마 같은 걸 잘 가만히 앉아서 못 보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유튜버 이마누엘님의 영상을 보게 됐는데 자기가 해외파도 아닌데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하게 됐는지 비법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끝에 가선 광고였지만 그 영상 앞에서 거의 중간 부분까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 캐릭터의 대사만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대사, 표정, 몸짓, 톤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래요. 이게 진짜 도움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사실 유튜브에는 그 정식 자막이 달린 영상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섀도잉을 하려면 자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넷플릭스로 저도 한번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 호흡을 가진 드라마는 잘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고른 드라마는 빅뱅이론이에요. 사실 빅뱅이론은 예전에 중학교 때 잠깐 한국 자막으로 그냥 심심풀이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약간 널디함이 저랑 잘 맞더라고요. 뭐랄까 약간 이과 감성 막 이런 것들이 조금 그래도 제 취향을 저격을 해서 제 호흡과 제 취향을 저격을 해서 영상 1번으로 고르게 됐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을 그러면 왜 선택을 했냐, 빅뱅 이론만 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두 번째로 F is for family를 고른 이유는 아무래도 빅뱅 이론을 뭐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거기 나오는 문장들이 되게 복잡하고 엄청 길고 엄청 빠르고, 또 거기 나오는 표현들이 물론 중간중간엔 되게 실생활에 유용한 그런 표현들도 있지만 좀 되게 이상한, 평소에는 잘 안 쓰일 것 같은 그런 대사들도 많이 나와요. There's no guarantee that our sperm is going to generate high IQ offspring. 그래서 아, 내가 좀 실생활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가족 카툰 같은 거를 좀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 F is for family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결론을 내보자면, 먼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덜 좋아하지만 그래도 실생활에 쓸 수 있는 표현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카툰 하나, 침이 튀겼네. 여튼 이렇게 두 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F is for family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한번 볼게요. 저작권에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편집을 잘해야 될 텐데. 두통. Wonderful, princess. All right, guys, dig in. Oh, so I gotta tell you, the funniest thing happened at work today. Jesus Christ, I'm not answering that. Frank, you should answer it. What if somebody got hurt? What if it's important? And what's important to me is I have just one moment of peace with my family enjoying a delicious home-cooked meal. Is that too much to ask? I'm not answering it.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제가 이제 이건 되게 실생활에서 잘 쓰일 것 같은 유용한 표현인데 라고 생각해서 뽑았던 문장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That is home, time for dinner. Does that help you? I got an A on my spelling test. Alright guys, dig in. I gotta tell ya the funniest thing happened at work today. I'm not answering that. What if somebody got hurt? What if it's important? What's important to me is I have just one moment of peace with my family, enjoying a delicious home-cooked meal. Is that too much to ask? 이렇게 열 문장을 적었어요. 그럼 이게 제 하루 공부량의 끝입니다. 딱 열 문장만 뽑는 거예요. 그 뒷내용이 더 궁금하시면 계속 영상을 보셔도 되지만 저는 빅뱅 이론도 봐야 되기 때문에 영상에서 열 문장을 뽑으면 거기까지만 보고 끝냈어요. 이 문장들을 보시면 되게 실생활에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문장이에요. 먼저 That is home, time for dinner. 되게 유용한 편이죠. 이 문장을 보시면 단어만 좀 바꾸면 다양한 데서 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 그냥 mom's home 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daddy, mom 아니어도 그냥 사람 이름을 넣어도 되겠죠. 뭐 lily's home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time for dinner라는 문장은 제가 적으면서 사실 느낀 게 있어요. 진짜 저녁 먹을 시간이 돼서 It's time for dinner 라고 말이 나오기 전에 사실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It's time for the dinner인가? It's time for a dinner인가? 아니면 It's time for dinner인가? 이렇게 한국에서는 뭔가 문법적으로 영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괜히 헷갈리는 거예요. 앞에 정관사? 부정관사? 아니면 안 넣는 건가? 아니면 이거 수건가? 막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고민하기 전에 그냥 이런 문장들을 적어서 time for dinner 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디너, 런치, 브렉퍼스트 앞에는 너나 A가 안 붙는구나, 그냥 time for dinner, time for lunch, time for breakfast구나. 이 한 문장, 이 쉬운 한 문장을 적으면서도 너무 도움되는 게 많아서 이 공부 방법 진짜 효과적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I got an A on my spelling test. 이 문장을 적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A학점을 받았다, B학점을 받았다, C학점을 받았다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는지, 받았다? receive?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get, got 이런 동사를 쓰는구나. I got, 나는 받았다. A, B, or C 이것도 앞에 너가 붙나? 아니면 안 붙나? 막 이런 고민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문장을 적어놓으니까 수량을 나타내는 N이 붙어요. 그래서 I got an A, I got a B, I got a C. 그래서 내가 A 학점을 받았으면 I got an A 라고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시험에서 A 학점을 받았다 표현을 하고 싶을 때도 전치사 어떤 걸 쓰지? In my spelling test, at my spelling test,
정말 고민 많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 뭔가 시험 앞에 테스트 앞에는 on이 붙는구나. 그래서 I got an A on my spelling test 라고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문법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이 문장만 가지고 많은 상황들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장들을 왜 적었는지 지금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Alright guys, again 라고 했어요, 아빠가. 자 이제 먹자 하면 먹자니까 자 먹다는 eat고 뭐뭐 하자는 let's니까 let's eat 직독직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하겠지만 아 실생활에서는 dig in 이라고 하면 되는구나. 이것도 정말 유용한 표현인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문장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었어요. What if somebody got hurt? What if it's important? 사실 우리 고등학교에서 영어 공부할 때 이 문법 되게 많이 나와요. What if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다 외우잖아요. What if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뜻이다. 근데 이 what if를 실생활에서 응용을 어떻게 할까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지문에 what if하고 블라블라 하는 문장이 나오면 해석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실제 상황에서 야 근데 만약에 뭐뭐이면 어떡해?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what if 다음에 문장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저는 머리에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두 문장을 보면서 아 what if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는구나. What if somebody got hurt? 만약에 누가 다쳤으면 어떡해? What if it's important? 만약에 그게 중요한 거면 어떡해? 이렇게 문장이 구성이 되는구나. 이것도 깨닫게 됐어요. 이 문장을 두 가지 적은 이유가 사실 있거든요. Somebody got hurt가 저한테는 또 이것도 되게 유용한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은 거거든요. 누군가가 다치다 할 때 누군가, somebody, 다치다, hurt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누군가 다쳤다 라는 표현을 got hurt 라고 하는구나. 이게 또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음 문장 What's important to me is I have just one moment of peace with my family enjoying a delicious home-cooked meal. 이건 또 왜 적었냐면 한국말로도 제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적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뭐라는 거야 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걸 영어로도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많이 올 거예요. 왜냐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이상 먼저 자기 모국어로 문장을 생각한 다음에 영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말로도 잘 쓰는 표현을 분명히 영어로도 자주 쓰고 싶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영어로도 이건 내가 많이 쓸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What's important to me? 라는 표현을 얻고 싶어서 이 문장을 적게 됐습니다. 그리고 적을 때 문장이 좀 길면 한국말로도 어떤 부분에서 잠깐 멈췄다가 또 어떤 부분은 좀 빠르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강조해서 말하기도 하고 지금처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긴 문장에는 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저 나름대로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체크마크가 있는 부분은 여기서 한번 뭔가 끊어서 읽는다. 그리고 강조되는 부분은 이 강조 표시를 해줬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이렇게 써놓은 것만 보고도 나중에 제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What's important to me is I have just one moment of peace with my family.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뭔가 이런 톤 연습도 되고 상황도 잘 떠올라서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가 F is for family를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더 빅뱅 Theory로 넘어가 보겠습니다.